그렇죠. 아무리 사돈댁이라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 참이죠. 알아요. 응? 너는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술 드셔. 어딜 갔다 곁에 있다는지 오니?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거 뭐 빵이네, 이거. 그래, 엄마 좋은 거 빵 사왔어. 이것도 빵이네. 응. 이것도 빵이네. 응. 이것도 빵이네. 이거 봐요. 이거 먹을 쪼가리네요. 응. 여봐요. 아니야. 이거 그냥 종이 좀 먹어봤어. 먹었어. 맛있어. 안 이것도 여 먹었던 쪼가리네. 잠깐 갔다 오는 줄 알았지. 누가 그렇게 오래 있다 오는 줄 알았지. 맨 처음 먹을 것만 사. 할머니랑 같이 집에. 맨. 집에서 잘 먹어야지. 또빵. 하면서, 네. 어떻게? 그지? 우리 거기 앉잖아요. 먹고 싶어. 많이 먹어야지. 산순이, 괜찮아요. 그냥, 이적이? 올라가서? 이적이 나와. 너 말 잘했어. 엄마 말 잘 들어봐. 나 이제 중국 왔으니까 중국식대로 닮았어. 그지? 그래. 그래, 이제 너 한국 가면은 한국식대로 아침에 엄마 꼭 된장 꼭 끓여주고 밥 해주고 그래야 돼? 맨날 구, 저거 해서잖아. 뭐 콩나물 구, 아? 또 우딩 구, 아? 또, 아, 된장 구, 무 구. 나 아침에 언제 밥, 저기 구 안 끓었어? 나 6시 일어나서 안 일지냐? 어머니 딸이 다 6시 일어나요? 싫어. 아이고, 그만해. 뭐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었는데 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한꺼번에 꺼내놓다 보니까 서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고부 사이가 한 발짝씩 더 멀어졌습니다. 아유, 고부의 마음만큼이나 하늘도 잔뜩 흐렸네요. 식사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서는 이 여사. 어머나, 아이고, 이거 식판 아니에요? 아니, 불난데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시고 지금 이거 꺼내시면 안 되는데. 이 여사님, 좀 참으시지? 참으세요, 좀. 그냥 이렇게는 뭐 많이 먹을까 봐. 이거랑 조금. 언제 시간 가고 왔어? 아이고, 송미잖아. 여기로 와도 네가 먹는 거는 맨날 똑같이 먹잖아. 시구들 다 여기잖아요. 시방 가고 와서 나쁜데 시방 먹었나 뭐예요? 아이고, 진짜 목말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사돈댁인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지만요,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해내고야 마는 이 여사.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꿋꿋하게 할 일을 해내십니다. 어서 이제 잠깐만. 이거 어디서 엄마 먹을 거? 응. 왜냐면 이렇게는 뭐 이거 많이 먹어서 이렇게 조금 먹으라고 여기서 덜어준 거지. 아, 언니 왜 할 수도 이거 또 자들 제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이거 또 자들 지금 그 요 나왔잖아. 지금 지금 요 여기서 아 요 그만해 그래. 지금 아이고. 아니, 이렇게 조금만 많이 넣어야지. 많아도 배불러. 난 이거 싫어잖아. 안 먹어. 어머, 다 먹었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못살아. 아이고, 못살아. 이거 먹어. 괜찮아. 아, 이만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많이 줘. 아, 이만하면 충분했지. 난 이거 먹고, 이거 다 못 먹어, 나는. 난 이거 다 못 먹는다고. 근데 늘 떠들썩하던 식사 시간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모두 수앤이 식판에다가 밥을 먹는 걸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표정만 봐서는 어디 외계인 보는 것 같죠? 부지 온 거잖아, 그새가. 이미 다 回来到 중국, 이곳에 待不几天. 希望 다 좀 吃这些, 多的, 아, 多吃, 아, 喜欢吃的. 回到韩国以后, 他就吃不到了. 그쵸, 동물원의 원숭이 된 것 같은데 밥만 나겠어요? 그만 줘! 아, 이거 봐요, 이렇게. 응? 응? 이제 그만해! 응. 이거 안 돼. 내놔! 아, 주지 마. 그래. 이만해.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서운한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我心情也不得劲儿，不得劲儿没办法。나빠도어쩔수없지어쩔거야내가착한시어머니가되려면입을다물어야돼먹거나말거나운동을하거나말거나근데그걸그럴수가없잖아가만내비뒀다가는여기전에오빠매를그렇게되면어째기분넣으세요다닐거같아다음날아침하얼빈에첫눈이내렸습니다근데어젯밤부터말한마디안하는고부이여사는요좀심했다싶어서사과를하고싶은데도통말을걸어주지않으니까창가만그냥왔다갔다왔다갔다하는거예요말안들으니까합박전하지근데미안하기는며느리수연도마찬가지입니다아이고우리어머니진짜못말려힘들어죽었어오죽했으면사돈댁에서식판까지꺼내셨을까하는생각도들죠그래서고부가함께길을나섰습니다여기까지와서이대로돌아갈수는없잖아요며느리가용기를내서속마음을꺼내봅니다저어머니손상많이손상한거는야간조금만있어요그래조금있는거라도해봐나는3살5살아니에요어떻게미미어떻게관리알아요근데너나한테좀물어보고물어보긴뭘물어봐네가뚱뚱하니까그러니까지금어머니안고자잖아요고치기는그어떻게든지 내가좀보시냐고너하고는날씬하게만들어야돼어머니가없으면은서아빠나랑같이살라진짜훨씬더좋아진짜나도그럼엄마가같이안살아되겠구만서로의입장만얘기를하니까분위기는더나빠지고이러다가는요비행기안에서떨어져갈판이에요이번에는요시어머니가용기를내봅니다그리고너하고나고는죽을때까지이렇게같이살아야되는데맨날속에다집어넣고있으면어떻게사니그러니까잔소리코좀좀줄랄라그래내가너돌아무턱만해도말안하면은어디한번보자며느리를위해서한발물러선이여사스스로살을빼겠다는며느리를믿어보기로한거죠다시한국으로돌아가는날아침날은잔뜩흐렸지만고부의마음은한결가벼워졌습니다사이가좋아진고부덕에친정엄마도마음을놓았고요언제이곳을다시올지모르지만은그때는꼭건강한모습으로올거라고약속도다했습니다祝你们一路平安保住身体平平安到达韩国사돈도건강하게잘계시라고연락하마아빠는지야이제이곳을떠나지만한국에서의숙제와다시올기약이있기에슬프지만은않습니다다시예산을찾았습니다며느리가약속을지키는지궁금하시죠어머나혹시수연씨어머어머어머이제며느리맞네맞아맞아제가저기예산시내가서제일큰거로하나사왔어요이렇게이렇게하면은요라인이잘안잡혀이렇게이렇게해야여기가이렇게잡혀지이렇게어신이나와라어신이나와라아어신이너좀할라야훨씬가면가져가지고와많이해봤는지훌라우프하는폼이엄마보다나아요오우오우그동안정말열심히했는데이렇게이렇게해말고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근데이러옳지그렇게오우잘해이렇게이렇게옳지옳지오우잘해네훨씬최고야부도대지뭐저렇게잘돌리고섰으니까봐봐얼마나잘생겼네며느리는요중국에서돌아온날부터운동을시작했답니다시어머니와의약속을잊지않고지킨거죠며느리를믿고기다려준것이백번잘한일이다싶습니다근데나는긍정적으로생각해뭐든지지금은막한300개씩돌리나봐그래도이게라인이생겼어허리라인이15kg
빨면 돼요. 자요. 이제 고부는 압니다. 서로 믿고 기다려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The thing about love is I never saw it coming. It kind of crept up and took me by surprise. And now there's a voice inside my heart. It's got me wondering. Is this true? I want to hear it one more time. I'm moving a little closer. Take it to whisper. It just a little louder. Say it again for me. Cause I love the way it feels when you are telling me that I'm the only one who blows your mind. Say it again.